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아, 그래 이 냄새지. 한눈에 봐도 싱싱한 대게가 반겨주는 식당. 잘 찾아온 게 맞구나. 얘들아 반가워. 아니 여기 그냥 지하에 무슨 이런 비밀 공간 같은 게 다 있어. 깜짝 놀랐는데 네요. 바다 보면서 여기서 네,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다 위에서 다 굽는 거예요. 저 들어가 있을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요? 네. 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강구항의 풍경. 여기에 알록달록 색색의 그림이라도 그린 듯 화려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바로 대게를 코스 요리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머머머, 이 때깔 좀 봐. 이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먹는다. 어떻게 먹겠네. 이렇게 먹으면 되지. 대게 본연의 맛과 싱싱함을 느낄 수 있는 회를 먼저 맛본다. 회는 뭐니뭐니 해도 매콤달콤한 장에 찍어 먹어야지. 어머머,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오, 식감이 제대로인데? 떠먹기만 했지, 회로는 처음인데. 오, 대게 회, 너 합격이다, 합격! 그 다음은 몸에 좋은 전복찜까지 순서대로 맛본다. 통통함을 자랑하는 문어는 질기지 않게 쪄나와서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맛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바삭하게 튀겨져 나온 튀김까지. 어우, 코스 요리를 제대로 즐겨본다. 영덕은 대게만 맛있는 줄 알았더니 이 해산물 이 온갖 게 다 맛있네요. 아 진짜 지금 너무 감동을 해갖고 먹으면 먹을수록 막 기대가 돼. 그래서 막 대게찜 또 얼마나 맛있을까. 배가 불러오는 이런 행복감. 천천히 먹어야지. 대게찜 기다려야지. 대게를 회로 맛봤으니 이번엔 찜으로 즐길 차례. 기다란 다리부터 몸통까지 먹기 좋게 손질돼 나온 찜을 드디어 맛본다. 와, 껍질 안에 살이 꽉 차있네. 와, 오, 맛은 완전 고소한데? 어머머머, 벌써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몸통을 먹어볼까? 잘 보일 사람 없이 혼자 먹으니 손으로 들고 와구와구 먹을 수 있어 좋다. 내가 혼자 여행을 다니는 이유랄까? 와, 진짜 한 점도 놓치고 싶지 않나. 와, 보통 몸통을 이렇게 이럴 수가 없는데. 영덕으로 여행을 떠나온 만큼 대게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살이 가득 차 있는 몸통부터 다리까지 깨끗하게 속을 비워가며 맛봤습니다. 여기에 눈앞에는 때묻지 않을 강구항이 펼쳐져 있어 더욱 든든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와, 진짜 감동이다. 와. 아니 그 태조 왕건이 여기 영덕의 어느 한 마을에 와갖고 이 대게를 딱 드셔보시고 이건 내일부터 내 상에 항상 올리도록 해라 해갖고 수라상에 항상 올라갔던. 내가 어쩐지 그렇게 평소에 대게가 좋더라 했더니 입맛이 똑같았던 거야. 와, 진짜 베기를 만난 것 같아. 세상에 너무 신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이 막 달아. 엄청 달아요. 보통 이 해산물들이 먹다 보면 물리게 돼 있는데 큰일 났네.